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놓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점을 쉽게 내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계속 내서 점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러한 느낌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을 쉽게 내는 방법. 점이 쉽게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리드가 많이 잘 떨릴 수 있도록 아랫입술의 컨트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랫입술이 잘 컨트롤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랫입술이 막 힘이 막 들어가서 저음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음이 잘 안 나서 스트레스 받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바꾸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랫입술을 까고서 미래도 소리를 내보시겠어요? 아랫입술을 까요. 그럼 아랫입술을 까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랫 요 리드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퍼지겠죠. 네. 그 아랫입술을 까고서 부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랫입술을 까고 불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입술을 제가 근데 왜 까고 부르라고 하냐면 그거를 까고서 내가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불고 나서 아랫입술을 말았을 때도 아랫입술을 깐 것처럼 아랫입술이 말았을 때로 같은 느낌으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저음 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한 3번 정도 아랫입술을 까고 만약에 C라는 음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랫입술을 말았을 때도 말고 이렇게 아랫입술 깐 거와 아랫입술 만 거가 소리가 나가는 느낌이 편하게 되도록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컨트롤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입술을 까고 그럼 선생님께서 불면 되는가요? 절대 아닙니다. 아랫입술을 까고서 내가 저음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느낌을 알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을 살짝 말고 아랫입술 깐 느낌처럼 아랫입술을 말고서 저음 소리를 내신다면 훨씬 더 저음 소리가 쉽게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강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구독하기 버튼 꼭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